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수민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5분간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살면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기후변화는 우리 사람들의 활동으로 이 기후 체계가 바뀐 상태를 말하고요. 기후 위기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가 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폭염과 가뭄과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해라고 말합니다. 네, 위해 자체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폭염에 노출되지 않거나 홍수가 벌어진 곳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출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약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을 낮추려면 위해를 없도록, 위해가 늦게 오도록 노력할 수도 있고 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취약성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려면 우리는 기후위기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나의 건강한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가장 집중하는 문제는 기온의 변화입니다. 아주 더운 것, 아주 추운 것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춥고 더운 곳에 노출이 되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바로 온열질환, 한랭질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그 사망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심뇌혈관 질환이거든요. 이런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들,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신장 및 비뇨기 질환, 또 정신질환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데 노출이 되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홍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에 노출이 되면 우리 작년에 이제 오송 참사와 같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상재해에 노출이 되면 다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과 식품으로 인한 그런 감염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지청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자연 생태계가 변화함으로써 다양한 감염병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또 대기 오염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나 오존 이런 물질들은 사실 우리 이제 닿는 뭐 호흡기, 피부 이렇게 닿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온 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염증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우리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리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아주 혹독하게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감염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점들은 각각 감염병 발생의 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들의 발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를 분석해서 각각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에 굉장히 다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직업적인 문제, 이주를 하는 문제, 또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활습관의 문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맨 위에 클라이밋 체인지가 있죠. 이제 기후변화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염병은 기후변화만으로는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감염병으로 가기까지의 조금 과정이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감염병이 얼마나
만큼 발생할까, 언제 발생할까, 그 규모는 어떨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기후변화가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병원체와 숙주와 전파 경로입니다. 병원체는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숙주, 그 바이러스와 그런 것들이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체는 기후위기가 오면, 기후변화가 오면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온에 조금 더 생존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 병원체의 생존, 생활 주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숙주는 이 병원체를 실어 나르는 그런 개체가 되는데 이 숙주는 이제 쥐나 뭐 모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식지가 더 넓어지니까 사람과의 접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전파 경로인데요. 전파는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은 이제 비말 감염도 있고 또 공기 감염 또 신체가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감염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전파 경로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사람의 생활 패턴과 생활 양식이 달라지니까 전파 경로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혼합되어서 결국 감염병이 발생이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우리 그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이 80개가 넘는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두고 계속 감시 모니터링하고 또 그 위기 단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제 감염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 관계를 끊어내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입증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앞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태풍과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오면 그것은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급성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덜 급성적이지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가뭄, 폭염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고온에 노출이 되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저질환자들의 그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폭력성, 공격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해 굉장히 여름이 더웠고 길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건, 사고가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현상들은 결코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막화, 침식, 생물 다양성 감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는 것들은 우리의 생활 터전을 잃게 하고 또 생계의 수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이제 뭐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새로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기상재해나 폭염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 또 간접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어도 인식만 하는 것 자체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식도 노출의 하나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PCC의 새로운 보고서가 이제 2022년에 발표된 그 새로운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기후 불안인데요. 기후 불안은 기후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아 이게 심각한 위협이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언론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잘못된 정보를 듣고 많은 이제 정보에 노출이 되면 이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이 기후 불안을 솔라스텔지아, 또 에코엔자이어티, 클라이밋 엔자이어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정의하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 불안은 질병인가요? 사실 이 기후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 기후 불안이고 오른쪽으로 환경 친화적 행동에 연결되는 화살표를 보시면 네거티브 효과도 있고 파지티브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기후 불안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정도 이제 기후 불안을 느끼면 기후 문제가 심각하구나, 걱정이 되네, 불안하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이 기후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행동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기후 불안을 너무 심각하게 느낀다고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부정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기후 불안도 너무 심해지면 이 기후 변화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끼는 우리의 기후 불안은 어쩌면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약간은 필요한 어느 정도 당연한 감정이고 필요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해서 기후 불안이 악화되면 그것은 결국 병리학적 문제로 갈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니 이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시간에 탄소 넷제로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기후 적응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이제 건강 적응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후 대응은 완화와 적응이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 적응은 우리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후 건강 적응을 위해서 국가와 지역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법제화한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 인구 집단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를 평가하고요. 그 평가를 근거로 어떤 지원을 하면 될지 그런 정책적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국가가 실현해 나갈 때 이러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대응 정책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후 위기 문제의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 대응해야 하지라고 받아들이지만 인식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응하려면 어려움도 따르고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굉장히 대응하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제 부정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뒤로 미뤄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국가를 향해 나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가나 지역이 온전히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 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아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줄이고 우리 개인의 건강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증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감정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